네,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9번 지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느냐, 외부의 힘을 어떻게 갖고 오게 되었느냐에 관한 통사적, 즉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동물보다 빠르게 달리지도 못하고 이빨이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귀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는 그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외부에 있는 힘을 갖다 쓰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한 가지씩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차근차근 첫 줄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Not only are human unique. 대절에라는 면에서 인간이 독특할 뿐 아니라, 대절에 보면 동격에 대해서 완전한 문장 나와 있죠. 그래서 대절 쭉 2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ever widening, ever라는 단어는 강조하는 거예요. widen이란 단어를 보면 wide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n이 붙어서 동사로 넓게 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인데, 여기다 ing를 붙였으니까 widening이 되는 거죠. 앞에 ever가 붙었으니까 매우 정도가 됩니다. 강조를 해주는 형태라서 매우 넓어지는, 계속 늘어나는 도구를 쓰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센스, 감각이나 의미라는 면에서 인간이 독특할 뿐 아니라 We are also the only species. 우리는 또한 유일한 종들이기도 합니다 라고 적혀있죠. Also the only species on this planet. 우리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종인데 that has constructed forms of complexity. 복잡함의 형태를 만들어 온 유일한 종이다 라고 적혀있죠. 유일한 종이라는 단어에다 빨간색 밑줄, 왜냐면 주어동사 일치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성의 형태를 만든 건 우리 우주가, 우리 행성이 아니라 유일한 종인 겁니다. species에 s 붙지만 원래 이 단어가 species인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스터 존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 자체가 복수가 아니겠지. 미스터 존스 여러 명 뿅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얘가 단수의 명사다. 이것처럼 species도 종이란 단어면서 s가 붙었지만 무조건 단수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복잡성의 여러 가지 형태를 구성한 유일한 종인데 they use external outer sources. 또한 관계에서 나왔으니까 헷갈리니까요. 여긴 밑줄로 대신할게요. 그래서 외부적인 에너지 원천을 이용하는 그런 복잡한 형태를 만든, 그걸 구성해낸 유일한 종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미나 벌이나 이런 애들이 막 사회도 만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노가다를 띄워갖고 뭐 처먹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다양한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도 굴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굴리고 그런 복잡한 형태를 만든 게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쓴다는 면에서 독특할 뿐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게 다양한 외부적 에너지를 쓰는 복잡성을 만든 유일한 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첫 줄부터 되겠습니다. This was fundamentally,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새로운 발전이었습니다. For which, 여기에서는 there's no precedence in big history. 큰 역사에서, 인간과 지구라는 큰 역사에서 no precedence, 먼저 갔다는 것이니까 선지자 혹은 선행사, 여러 가지 단어에서 먼저 간 사람, 전례 정도가 되시는 거죠. 전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예시란 뜻이니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발전이다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This capacity, 이러한 능력, 인간이 이렇게 외부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었던 능력은 아마도 first have emerged 대략 1.5 and 0.5 million years ago, 거의 뭐 50억 년 전이나 150만 년 전, 죄송해요, 50억이 아니라 50만에서 150만 년 전에 아마 그런 능력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는 may가 나왔고요, have emerge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emerged. 문장 구조에서 이렇게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may는 조동사, 그러면서 뭐뭐일지 모른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 뒤에 have pp가 나왔어요. 그럼 이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과거로 해석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과거에 뭐뭐
했었을런지 여기 나와 있는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may는 기본으로 might와 may 이런 식으로 뭐 현재와 과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may, might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얼만큼 더 추측이 확실한가 불확실한가의 차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y는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뭐뭐일런지 모른다의 추측이죠. 근데 지금 사실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이럴 때 may have pp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등장했었을런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may have emerged가 되는 것이죠. 문장 구조에는 맨 앞에 이 자리에 first가 나왔는데 보라색으로 썼으니까 누구겠어요? 부사죠. 그리고 emerge라는 동사는 등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등장은 누가 하죠?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동사고 타동사로 쓰여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면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대략 50만 년 전 혹은 150만 년 전 정도에 처음으로 등장했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가 타임머신 못하니까 가서 못 보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When 관계부사로 앞에 있는 그 시기를 지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가 뭐냐면 인간이 불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때, 그때가 아마 요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요 정도 앞에 있는 그때 정도가 처음에 불을 통제한 거니까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만 년 전, at least 50,000 years ago, some of these energy stores in an air and water, 물이나 공기 중에 저장돼 있었던 일부 에너지들이 was used for navigation. 어떻게 쓰여진다? 항해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and much later, 나중에는 powering the first machine, 첫 번째 기계를에다가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and 병렬로서 앞에 for, 뒤에 있는 for 두 가지로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for 다음엔 전치사 다음엔 명사 나오는 거니까 navigation, 항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or powering the first machine, 첫 번째 기계들에게 힘을 주기로 에너지가 공기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풍력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풍력을 이용해서 범선들이 가고, 그리고 첫 번째 기계들이 어떤 기계냐면 대단한 뭐 핸드폰 이런 거 말고 물과 공기를 통하는 거니까 풍차, 수차 이런 것들에 힘을 제공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Around 대략 10,000 years ago, 만 년 전에는 인간들이 learn to cultivate and plants, 작물들을 기르고 그리고 또 동물들을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And important matter, 이러한 중요한 물질들이죠. matter는 사안이나 문제도 되지만 여기서는 앞에 있었던 여기 있는 뭐 공기라든가 물 혹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플로우, 그러면서 에너지의 흐름 같은 것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곧 그들은 also learn to use animal muscle power, 그러니까 동물의 근육의 힘, 말이나 소나 양이나 개 이런 것들의 근육의 힘을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준 것이죠. About 250 years ago, 250년 전에는 화석 연료들이 began to be used on a larger scale, 큰 정도로 큰 스케일로 사용되기가 시작됐던 겁니다. For powering machines of many different kinds, 여러 가지 종류에서 있는 기계들의 힘을 제공하면서 thereby 그것으로 결국은 creating the virtually unlimited amount of artificial complexity, 말 그대로 제한받지 못한 인공적 복잡성의 엄청난 양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녀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익숙한 게 뭘까요? 앞에 있는 인공적 복잡성인데요. 어떤 거? 딱 생각했을 때 자동차가 막 막혀있는 도로는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200년, 300년 전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이 철덩어리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철덩어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기 이용에 쓰는 거, 이것도 막 다른 에너지원 갖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엄청나다, 한계가 없는 것들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쓰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은 기본으로 어법 문제였지만
혹은 어휘 문제였지만 이런 문제를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주제나 제목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순서는 조금 힘든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왔던 포인트들, 통사적이고 역사적인 순서대로 나왔던 에너지 원천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온 것은 바로 불을 이용한 첫 번째 에너지원이죠. 그 다음에 공기와 에너지에 있었던 에너지들, 한마디로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같은 게 처음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들은 이런 에너지 흐름을 작물을 기르거나 동물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동물의 힘을 이용하게 됐던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화석연료가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순서를 물어보기보다는 이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공통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외부적인 힘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부분이 있었죠. Use external energy sources. 앞쪽의 세 줄을 핵심적인 문장으로 공부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빈칸춘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세 줄 정도는 반드시 외워두시면 여러모로 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9번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